샘표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뭐 대도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랠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은 조정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거의 뭐 상승전 가격 전까지 거의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샘표 같은 경우에는 대도 관련 수혜주로 굉장히 많이 거론됐죠. 그러니까 샘표 자체라기보다는 샘표 식품이 이제 잘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떤 대두 관련 수혜주로 샘표도 같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이 전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이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0%에서 이제 25%로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미국이 무려 이제 중국 제품에 이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되면서 어떤 중국 자체도 어떤 대두에 관련된 그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보복 조치가 일단 확실하게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이제 이전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관세를 올리는 대신에 중국 측에서 아예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게 되면서 미국산 대두의 주요 소비국인 중국의 수요가 급감하면 이제 글로벌 대두 가격이 출렁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대두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어떤 원가 절감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전까지는 이제 분명히 그랬었고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이러한 상황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됐는데 중국이 이제 무역 분쟁의 보복 카드로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이제 최근에 있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산 콩 수입을 제한하면 이제 국제 대두 가격이 하락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서 투자 심리가 확대돼서 이제 그런 관련된 수혜 종목들이 함께 출렁였던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서서 지난달 30일에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의 국영 곡물 수입 업체들이 당국으로부터 미국산 대두를 계속 수입하라는 지시를 우리는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대두 수입이 중단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지난해 7월이죠.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산 대두에 이제 25%의 보복 관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산 대두 수출 물량이 줄어든 바가 있는데 이게 아마 희토류에 이은 보복 조치가 아닐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수입 금지 계획이 아닌 이제 실행이 실제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수혜 혹은 직접적인 타격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미중 무역 협상이 중단이 되었고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산 대두 수입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아마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주가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고 하지만 이제 기존에 이미 구매하기로 약속되었던 물량은 취소하진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좀 종목들이 수혜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샘표 그리고 샘표 식품이 이제 대두 가격 하락했다는 수혜주로 거론이 이제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샘표의 자회사인 샘표 식품이 대두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회사인 샘표 식품의 지분을 샘표가 49.38% 보유를 하고 있고 샘표 식품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간장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점유율도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산 대두 가격 하락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거론이 함께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에 대한 어떤 미국이 좀 강경한 입장을 영원히 보이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산 대두의 주 생산지로 알려진 그런 미국 중서부 지역이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에도 재선을 노리려면 이제 이 지역에 대한 그런 표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이 지역이 이제 대두를 생산하는 곳이고 아무래도 어떤 중국의 대두 수입 반대, 뭐 대두 수입을 좀 어떤 보복 조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곳 농민층의 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느 시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대두 수입이 중단된 그런 상황을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현재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대두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고 약간 좀 오름세에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 이유로서 이제 미국 내 날씨가 좀 안 좋아서 대두의 좀 그런 생산량이 좀 줄어들고 일시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어떤
대두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는 대두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게 영원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대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제 미리 그런 것들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좀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좀 샘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상황이기도 하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에 5월 30일장 같은 경우에는 쭉 내려앉았다가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지금 매수를 해주셔도 유효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4만 8천 원까지는 이제 보실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4만 2천 5백 원으로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